글로벌이 끝난 뒤 나에게 한마디. 아 이거 아 좋고 우리나 우리네 아 열심히 살고 아 울 것 같아요. 민지야 호주 생활 열심히 하느라 수고했어. 호주에 조금 취업해서 다시 호주 오자. 파이팅. 지금보다 용기 있는 아 이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는 하고 발전한 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. 전보다 나아져 있으면 좋겠다. 열심히 해라. 지금보다 많이 성숙해져 있고 영어 공부 능숙하게 잘하고 열심히 달리자. 파이팅. 한 달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성공했길 바라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자. 아쉬워. 더워요. 아쉬워요. 네, 이제 어느새 제 머리에 수많은 정보와 이제 많은 영어 실력이 남고 잘 선택했다.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.